엄마. 나 그냥 집에 있지, 뭐. 면접? 아직 결과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. 응, 알았어요. 엄마도 밥잘 챙겨 먹고. 응? 어? 면접 어떻게 됐어요? 뭘 어떻게 돼요? 떨어졌죠. 힘내요. 어차피 회사는 왜 많고. 비웃어요? 에?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웃겨요? 아니요, 저 비웃은 게 아니라. 뭐가 아니에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저는. 제가 그렇게 웃어요? 아니, 뭐 이렇게 예민해요?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쪽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. 뭐라고요? 제 말이 틀렸어요? 제가 그쪽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? 아니, 왜 이렇게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? 그럼 그쪽이 화나게 하지 말든가요! 아니, 밤늦게 어디 가요? 그쪽이 알아서 뭐 하게요? 받아요. 발 아파요, 빨리. 미안해요. 뭐가 미안한데요? 그냥 다 미안해요. 그러니까 뭐가요? 그냥 다 미안하다니까요. 그니까 뭐.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사과 못해요. 알았어요. 저도 미안해요. 뭐가 미안한데요? 제가 약간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죠. 사실 저 면접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. 근데 매번 최종에서 탈락하니까 참 뭐래도 안 되나 봐요. 힘내요. 역경을 이겨내고 핀 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있잖아요. 언젠간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될 거예요. 고마워요.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볼게요. 그래요. 안 되면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.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. 네. 춥다. 이제 들어갈까요? 들어가죠. 너? 왜 그래요? 씨발 또 떨어졌어. 힘내요. 나중에 더 아름다운 꽃이 될 거예요. 뭐 꽃이 돼요? 맨날 떨어지는데 낙엽이지.